헤이. 왜안 떠? 아, 있구나. 자, 쭉쭉쭉쭉쭉쭉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쌤은 그때 너랑 같이 있었니?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트는 2년 전에 LA로 이사했었다. years ago. 그래서 요거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로 케이트 이거야? 왜 이래? 케이트 이거 미치겠네. 이사했었니? 2년 전에를 영어로 하면 Where? Did Kate move 2 years ago? 보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에? 그는 너를 봤니 아닌가? 너는이겠지, 저. 오케이. 너는 어제 아침에 그를 봤었니 하고 싶으면 뭐? Did you see him yesterday morning? 오케이. 만약에 봤으면 did. 못 봤으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 있다가 튀어나왔고, 얘는 뭐 대신 왔네. 그쵸? 얘는 뭐 대신 왔죠? Yesterday morning 하면 어디가 틀렸게요? Could 무슨 시제야? 어, 이 안에 뭐 들었어요? 디드 들어야 두 들어있네, 지금. Yes, I saw him yesterday morning. 예? Yes, I do야. Yes, I did야. Yes, I did. Yes, I did니까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him yesterday morning.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녀석하고 같아 달라. 얘는 누구랑 갔냐 하면 얘랑 갔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yes, no, I didn't. Yesterday morning. 어디가 틀렸게? Did가 빠져나갔잖아. 응? No, I didn't see him yesterday morning. 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공통점은 과거 시제고,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나머지는 하다시 디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달라졌네 이제부터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중이었다. We Okay, 그 다음에 나는 인형을 진흙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I'm making a doll clay now. 자, 그러면 얘는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오케이. Okay,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진흙으로 인형 만들고 있는 중이야.
So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늙은 개가 길거리에 누워 있는 중이었으면 The old dog was lying. Spelling. L-Y-I-N-G. On the street. The street. Okay. 그 다음에 그들은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Okay.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시제인데 얘는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 얘는 언제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그들은 과학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쳐다보는 중이래요? They are looking at a frog in science lab. Okay, 그 다음에 우리는 복도에서 떠들고 있는 중이 아니야. 우리 복도에서 안 떠들고 있었어요. We weren't chatting. Spelling. C-H-A-T-T-I-N-G. In the hall. Okay. 그 다음에 그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He is exercising in the gym. Okay, 어디가 틀렸게? 중이었다네. He was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He was exercising. 그 다음에 올리브는 어젯밤에 그림 그리고 있었대요. 올리비아는 참. Olivia was drawing a picture. Drawing a picture. Last night. 그 다음에 달라지네요. 오케이. 우리는 우리 반 친구 데이비드를 도와줘요. We help our classmate Davi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누구를 도와주니? 영어로 표현하면 who? 뭐지? Are you? Help?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들의 반 친구 데이비드를 돕고 있는 중이었다. We were.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헬프의 뜻은? 돕다.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하다시 아니야? 돕다. Who do you help?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마르고 딸토록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놈들 때문이죠. 무슨 are you help는 무슨 are you help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그러면 이번에 질문은 뭐 거의 비슷하겠죠. 누구를 너희들은 돕는 중이었니? 야 너희들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니? Who were you helping? Were you help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무슨 are you help야 do you help지? 근데 하다시 아닌게 됐으니까 돕는 중이니라 어떤시 됐으니까 어떤시를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필요했고
그럼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were you helping? we were helping. we help. do you help?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요. I go to supermarket. to the supermarket. 아이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to a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kay. 그 다음에 나는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I'm not going to supermarket. To supermarket. Okay. 그러면은 어디가 틀렸게? 고의 뜻은 가다. 오케이. 누가 다 만 그러면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아까 하다 시라며. 어? 응? 하다 시 두 아니야 이거? 하다 시 두 아니야? Where do you go?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Do you go? 무슨 아까랑 똑같은 거 물어봤어. 어? 근데 또 are you래 또. 어? are you help야? 어? are you help였어? are you help? 응? 어? are you help야? help의 뜻이 뭔데? 그러면 무슨 시고? 어? 우리가 돕는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we help, do you help 한다고요. 뭐 또 are you go는 are you go는 무슨 are you go입니까? 똑같은 질문 했는데. 어?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또 are you go입니까? 그 다음에 제이크는 집에 머물렀었다. 제이크네요. 제이크. Jake stays at home. stay at home 이렇게? stay stay at home. 오케이. 그러면 at ho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이거 묻는 말 where did Jake stay?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크는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었니? Was Jake staying at home? 그래서 머물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Yes. 제이크 남자 이름이죠? He was 머물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면 No, he wasn't. He wasn'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전화통화 중이니? Is he talking on the phone? Is he talking on the phone?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Yes, he is. Yes, he is. 아니라면 No. 그 다음에 그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니? Right. 물어봤는데 맞다면 Yes, they were. 그 다음에 몇 시야?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왜 얘기가 달라지지? 이제부터 뭐예요? 미래. 미래 시제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미래 시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